내가 주었는데 누가 기쁨을 받는다고요? 선물 받는다고요? 내가 주었는데 주는 것은 자신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자녀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 자녀들에게 그 부모들이 선물을 줘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자녀들이 막 좋아하죠. 예? 그러면 이제까지 않던 엄마 고맙습니다 이것도 하잖아요. 예?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야. 내도 안던 선물을 받으면 애들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변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기뻐합니다만 애들보다 주는 부모가 마음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줘봤어야 알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람이 오히려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을 부모들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주는 것은 자신에게 기쁨을 오히려 선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받는 것이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바로 이 내면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내면적인 기쁨을 위해서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 예화를 드리면은 이 조디 피바디라고 하는 기독교 사업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사업가가 자선 사업에 이제 막대한 재산을 내놓았대요. 이 기독교 사업가가요. 이 자선 사업에 막대한 재산을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내 평생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평생 먹고 입고 쓰지 아니하면서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백이 정말 내 평생에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내놓은 것은 확실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재산을 이제까지 모으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기한 기쁨이 나에게 있었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뭔 말인지 설명 안 해도 감채피죠? 돈이 이렇게 자꾸 모여지면 기쁘잖아요. 통장에 모여지고 집에 모여지고 오면은 모이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이는 기쁨보다 일평생 모아가지고 그걸 내놓는 기분이 그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었다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는 것이 자신에게 이렇게 기쁨을 선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6일째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 창조한 사람에게 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6일 동안 그 사람을 만들 때도 다른 것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마지막 날 창조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었어요. 맞습니까? 사람에게 이것들을 다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고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죄를 범한 인간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것 갖고 누리라고 했는데 또 선악과 하나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거절하고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나중에 뭘 또 선물을 줬어요? 자기 외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먼저 주는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이렇게 되냐면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선물이, 각종 선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스타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지 않아요. 때때로는 우리 기웅 형제가 자녀들에게 뭘 사다가 얘도 주고 얘도 주잖아요. 그러면 걔들에게 많이 줘요. 근데 애들이 우리 저 누구냐 하진이가 그러면 크다고 좀 더 많이 주었어. 근데 그놈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품고 동생을 막 뺏으려고 그래. 이렇게 더 가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요 슬퍼요? 너희 놈 자식, 에? 너는 크다고 더 주었잖아. 그런데 그 조금 주는 그것도 뺏으려고 그래 동생 거? 오히려 그 싸우는 더 뺏으려고 하는 그것이 선물을 준 아버지가 기뻐요 슬퍼요? 슬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끼리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바로 나는 너희가 서로 나눠주는 거 이걸 기뻐한다. 왜? 내가 이걸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기웅 형제가 실제로 이 하진에게 더 큰 걸 주고 많은 걸 주고 서진에게 적게 줬어요. 이렇게 크다고. 그런데 하진이가 딱 보니까 지긋이 많아. 그러면 지긋을 뜯어가지고 서진아 내 것이 좀 많다. 너나 먹어 하고 주는 걸 아비가 어미가 봤다고 해보세요. 그보다 더 기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아마 정말 그 우리 기영이 형제나 입이 찢어질 겁니다. 이제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 와서 막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하진이가 철 들었어요. 그냥 동생을 그냥 더 이렇게 줬더니 좋았다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이게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 주는 것을 통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준다.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쭉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아본 자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벌거벗을 때 나에게 입을 걸 주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점점 이제 자신이 없는 거 안 따라서 하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 보면 그냥 손대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하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손대접하는 것은 제 몸에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요. 그러니 이 손대접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힘이 들 수 있어요. 힘이 들 수 있지만 그보다 즐거움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 중에 천사들을 섬기는 그런 계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 천사를 대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네가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하나의 형제 이름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손대접하기를 심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자랑 같지만 우리 서울의 그 김영관 형제라고 알죠? 그 GNTV의 기술자. 그 형제가 3일 동안 휴가를 받았는데 제주도 그 서귀포에 그 사역하는 정성 형제님이 집 매양이거든요. 그 누나고 집이 포항이고. 그런데 그 전에 휴가를 맡았을 때 그 제주도를 갈까 아니면 고향을 갈까 1년에 한두 번 휴가 맞는 건데 근데 그 시간 김제를 왔다 그랬어요. 김제. 그래서 김제 왔을 때 일꾼들이 찾아온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2박 3일 동안 대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형제가 귀한 일을 하잖아요. 그 이렇게 그 방송이 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은 일이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월급 조금씩 준다고 꼭 그 보니까 직원들이 꼭 그냥 머심처럼 그렇게 함부로 부리더라고요. 그냥 야 이거 해 저거 해 저 갖고 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다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어떻게 저러나 해가지고 너 이제 정말 휴가 맡을 때 김제를 내려와라 해서 내려가지고 그냥 비싼 소고기로 그냥 마시는 걸로 다 사주고 구경 다 시키고 다 해서 했더니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그 이야기를 너무 마음속에 자기 같은 것을 자기 같은 것을 이렇게 섬기는 이건 두고두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대요. 때때로 주님이 그 형제의 이름을 잊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좋은 사람 그냥 막 아주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만 섬기기를 그런 사람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못 섬기니까 문제죠. 실제로 그런 사람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눌린 자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 또 정말 별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섬길 때 때때로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섬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섬기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냥 생활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싫어했던 사람,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제일 이 땅에서 싫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싫어했습니까? 실제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요. 말로는 자기들은 여호와를 존귀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 랍비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고. 예? 서기관들은 유명한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로는 여호와를 존귀여기라고 형제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주기도 싫어하고 나눠주기도 싫어하고 섬기기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대접받기만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실제로 이 주님은 주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실제로 이 주는 삶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아름다운 본을 보이신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또 우리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는 삶에 대해서는 이 주는 삶에 대해서 먼저는 주님이 본을 보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본을 보인 분이 사도바울입니다. 이 사도바울도 주는 삶을 정말 살았어요. 그는 전도하고 복음만 전하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를 뭘로 드린다고요? 관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관제로
실제로 관제로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투자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몸 전체를 주와 복음을 위하여 관제로 드리겠으며 이 일을 내가 기뻐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 물론 주님에게 배웠죠. 주님의 생애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주는 삶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삶과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번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아니겠습니까? 에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전도하는 삶이 주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앉은뱅이를 만났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얻을 것을 구걸했어요. 얻을 것을. 돈을 구했겠죠, 물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뭘 주었어요? 바로 복음을 주었어요. 내가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전도의 삶. 바로 우리 주님을 전도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이양시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양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 구원받게 하고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성숙시켜가는 것. 이런 일을 위하여 국내, 국외 바로 이런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일꾼들을 바로 이 돕는 것도 전도에 동참하는 일인들입니다. 국내나 국외나 이런 복음에 전만한 일꾼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 복음에 우리는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제하는 일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는 삶을 어떻게 살 되느냐, 두 번째는 구제하는 일인데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들이 교회를 외면할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이 교회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성경에 가난한 자, 눌린 자, 고아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말하자면 버림받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런데 몸인 교회가 그 일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이 귀를 막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지런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중단하고 실제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금 네팔에 환란을 겪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들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TV에 보면은 그 네팔 그 이 저 뭐냐 대사관들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던가요? 안던가요?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게 어렵습니다. 약품이 필요합니다.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건 이웃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실제로 이런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등하시 여긴다면 나중에 그들도 우리를 등하시 여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주님이 왜 대파를 이렇게 강타했을까? 더군다나 이 핵심 부인 칼토만두를 두드렸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네팔에게 임했다고 믿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네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볼 때요. 네팔에 우리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 네팔 성도들이 젤로 신앙에 초롱초롱해요. 제가 느낀 겁니다. 그 전에 간증 좀 했죠. 5년 전에 한 말씀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초롱초롱 말씀을 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네팔에 지금 모임이 12개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그 선교사들이 개척하는 거 말고 그들이 소명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개척한 모임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네팔 카트만두에 그 당시도 7.5에 한번 강진이 일어났대요. 이 지진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옛날에는요 그 우상단지들만 안 부서지고 전부 다 보존되어 있었답니다. 그 뭔 말이냐면 그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귀신들이 나오는 귀신단지들인데 가보면. 그런데 그 신들의 집, 신들의 뭐 재단 전부 이래요. 그래가지고 처녀신도 있어가지고 시집안간 이 처녀신도 있는데 그 이번에 죽었는가 봐요. 그 신전에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나와가지고 창문 열고 막 화장 막 싹 하고 이렇게 나와서 손 흔들고 하루에 한 번씩 흔들고 들어가는 그 일만 해요. 그게 신이래요. 신. 옛날 시바의 후계 여신. 그래가지고 그 신의 집 뭐지고 막 이렇게 해서가지고 옛날에 그 강도가 7.5의 강도가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런 우상 땅배들이만 다 보존됐대요. 그러니까 힌두교를 믿는 네팔 사람들이 의기양양 허기서 안 하겠어요. 우리 힌두신이 최고다. 바로 그 재단을 다 지켜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의기양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지도 않았대요. 우리 신이 최고 신인데 바로 이렇게 지켜주는 강도에도. 그런데 그렇게 아주 교만해지니까 이제 우리 일꾼들이 굉장히 지금 막 전도에 열정이 붙고 뜨거운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2탄으로 때린 것 같아요. 우리 뉴스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완전히 핵심 우상단지만 두드렸어요. 우상단지만. 그래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장된 것들이 세 개인가가 다 무너졌어요. 전부 다.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어딥니까? 그 저기 뭐냐? 히말리아 그 산에 등정할 때 그 제단 앞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우리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고 올라가는 모든 등산객들이 거기서 피는 그것도 바싹 쪼개져 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너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번에 그냥 과감하게 보여줬다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깨어있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네팔에 초강진을 때렸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어려움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작년에 제가 태국에 푸켓에 갔다 왔잖아요. 푸켓에 그 옛날에 뭐가 강타했죠? 쓰나미가 강타했잖아요. 쓰나미가 강타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강의님하고 갔다 왔는데 실제로 그때 그 뭐야 이 모임들이 숫자가 15명, 20명 많은 데가 이렇게 모였대요. 그런데 쓰나미가 강타한 뒤에 100명, 150명이대요. 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실제로 이 그 불쌍한 네팔의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우상단지를 때려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 그러고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다 불타버릴 거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로 말미암아 네팔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와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네팔의 카투만 그 네팔에 지금 형제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그런 교제를 좀 했어요. 일단 가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 돌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들을 1차적으로 돌봐라. 1차적으로. 맞아, 뭐 1차적으로 지원하라.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 안정이 될 때 그 각 모임에 주변에 이제 있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쪽으로 이제 모임에 점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지금 형제도 저도 그렇게 분별이 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의료진이 들어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면 아직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막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힌두의 우상을 강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네팔을 사랑하고 계시다. 정말 이 뜨거운 일꾼들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정말 이번에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영혼들에게 회개하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길을 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오는 것이 오히려 환난과 오히려 징계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우리 주님은 전화유복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요. 우리들은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나누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도다.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의 부유하심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도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돈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걸 다 사놨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자기는 자기가 들어갈 무덤 하나가 없었습니다. 가난했죠. 실제로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도다. 그분은 정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무덤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기가 들어가려고 미리 사는 무덤에 바로 우리 주님을 장사 지낸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도다. 바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자기는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인색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인색하지 말고. 자, 우리 보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인색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인색하지 말고 주는 삶을 사는 자가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와 복음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드리는 삶을 사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준 만큼 이제는 하늘의 상이 쌓일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대로 하늘에는 뭐가 쌓여요? 예, 상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뒤에 그 죽음 앞에서 갔을 때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 죽은 초상집에 가서 죽어있는 장사를 치르면서 산자가 그것을 보면서 너도 곧 저 죽음 앞에 설 거 아니냐. 너도 곧. 그래서 산자가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될 텐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에 유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존 코리안 형제님이 왔을 때 한 예화를 한 거 기억하시죠? 가난한 자가 자기는 드릴 것이 없어갖고 자기가 헌금 속에 헌금계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헌금계 속에서 주님 저는 이 몸뚱이 분이 드릴 게 없다고. 그런데 그게 아마 어디서 나온 그 예화의 간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나오는 이 간증을 이렇게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에 확실한 오리지널 그 저 뭐냐 예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크리스티나 이 크리스티나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가 굉장히 가난한 자였는데 주여 제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게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주여 제가 만약에 목자라면 내가 만약에 양을 치는 목자라면 양을 우리 주님께 드릴 텐데요. 주여 제가 만약에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릴 텐데요. 주님 그러나 주님 저는 정말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저는 주님께 제 마음과 제 이 몸을 드립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리안도 이 예화를 좀 단축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 모든 것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드린다는 건 핑계입니다. 바로 여기에 크리스티나가처럼 정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제 마음과 제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분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도 거기 가는 것이지 내 마음이 주님께 있다면 우리들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제 이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진정으로 바로 주는 자가 되어서 바로 이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는 삶을 이렇게 항상 살면 그 기쁨은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기쁨의 선물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그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